안녕하십니까. 먹돌이 백성원입니다. 둘째 백성철입니다. 셋째 백성열입니다. 자, 오늘은 조개구이입니다. 조개구이. 근데 들어봐야지. 한쪽도 들어라. 자, 이렇게 보여주. 이건 티조개, 생합, 백합, 모시조개, 그 다음에 소라, 가리비. 잘 가리질란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전복인, 전복인데 이게 오분작이라고 그러나, 전복이나 아무튼.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럼 목이매요? 목이매네. 전복 전 키조개를 세 개를 앞으로. 아. 야, 그렇게 올리면 다른 것이 없어. 아니, 일단 우선 세 개 우선 올리고 벌어진 다음에 가위에 놓아요.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해먹자. 소라? 야, 먼저 오면 먼저 이거 올리면 안 되지. 소라를 먼저 올려보면 전부 소라 버려. 안 그래? 걱정하지 말고 드셔. 빨리 벌어지는 것. 이런 것도 넣고. 가위. 기름이 넣어야지. 찢게. 두 개 또. 저 고시기는 이거 살아있는 거 아니냐? 이거 불을 좀 더 폈어야 되네. 여기다. 이제 많이 있어야지 이건. 불을. 아니, 아니, 별로 버려졌어. 됐어. 금방 되겠어. 그 말이 아니고 저게. 아니, 되겠다고 금방. 너 그대로 와. 거꾸로. 잠깐만. 아, 저게 필요가 없네. 은박지가 필요가 없네. 여기다 끓이면 되네. 이야, 금방 벌어지네. 그럼. 야구, 여기로 딱 놓고, 거기다 하면 돼. 양념 넣고, 뭐 넣고 해가지고. 이거는 센 걸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냥, 이거 구워서도 먹고, 센 걸로는 뭐. 먹고 잡서. 센 거라도. 먼지가 올라와 버리네. 근데 물이 떨어진 게 그래요. 물이 여기 떨어지는 게 새는 거 봐. 야도 방수가 안 되는가 본데, 우리 같이? 그죠? 이런 것을. 이거. 이거에서 떨어진가 봐요. 아따. 물 자꾸 떨어지네. 잠깐. 떨어졌어? 응. 아니, 야, 떨어졌어, 잠깐. 떨어졌어. 아따, 이거. 자, 이거. 엄청 크지? 이걸로 죽거리도 맛있어, 내장으로. 초장은 있냐? 저기 있어. 그냥 저거 먹어보게. 어? 이거 뭐 거실 거 아니오. 싱싱한 거잖아. 원래. 형 먹어봐. 형 하나 먹어보게. 성렬이는 어차피 이거 별로 거식이니까. 난 익은 것만 먹을 거야.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여기 관자입니다. 관자. 관자. 맛있어? 아니야, 왜? 관자는 원래 해도 뭐. 응! 야, 깨끗했군. 응. 이거 싱싱한 거 이제 금방 바르고 사온 거야. 와, 또 부드럽네. 아니, 근데 불이 너무 약한데, 응? 야가 다 들어가네, 응? 하나 먹어봐, 관자. 진짜 맛있어. 그놈 째간 놈 하나 딱 찍어 먹어봐. 그냥 입에서 뭐라고 회. 야, 이런 것들 다. 그 백합 국물 다 떨어진 게 일단 보세요. 없어. 백합 국물. 그냥 대충 이거 먹어야겠다 나는. 어째 생으로도 먹는 이 바다는. 에이. 소라는 잘 익혀서 먹으라고 했죠. 아, 소라는 거시기만 띄면 돼. 그 입구. 아니, 입구, 입 있는데, 그 옆에, 그게 독이 있어. 갖고 이걸 잘 못 먹으면, 복통하고. 이거 뚜껑 열어놔? 열어. 날라가나? 가리비가 막 좀 가리고 있어야지, 열어놓으면 막 다. 형, 오늘. 어머니! 네? 아, 잠깐 봐보세요! 아니요. 한번 열었죠, 형! 형, 복분자 앉아. 이쪽이랑 복분자 앉아, 이러던가. 복분자가 아니지. 맛있네. 이게 잘 떨어져야 안 떨어지면 안 익은 거야. 아, 뜨거워. 아, 여기서 또 이거. 이게 거기서 익으라고. 아, 이거를 여기다 받쳐야겠네, 하나를. 어? 거시기 빈 거 있어, 하나. 됐어, 받쳐졌어. 받쳐졌어. 국물. 이런 건 익었네. 국물이 맛있네.
그냥 먹으려고니 자꾸 거시기. 형 저기 또 형 양파로. 오. 자 이거 거시기 거시기입니다 이게 기둥에 들어와 두고만대로. 형 근데 모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쬐까는 것만 금방금방 있지 뭐 이거. 형 이건 내가 먹으려니까 이건 찌면 먹어. 조금 익거든 물론. 이거 이거 야 이 끼발만 못 먹어. 와 이거 생으로 그냥 먹어야 되겠다 막. 생각도 먹는 판에 이건 뭐 해산물이라 괜찮을 것이야. 그건 뭐 괜찮아 이거. 근데 가을이라. 편지도 가을에 쓰러 하잖아. 응? 편지도 아, 가을에 편지. 먹고 오늘 누가 저녁에. 누가 그랬어? 최정한이가 알려줬어? 오늘 저녁에 이거 먹고 편지 한번. 아, 아따 색깔 좋네 이번에. 야, 네 동생은 뭐 술 명 술 제조 오는데 명인이요? 왜? 다 있어 보여? 한 잔 줘? 안 먹는다니까. 야 이거 가리비가 나는 옛날에는 가리비는 안 먹었는데 가리비 엄청 달아 형. 맛있네. 왜 그지? 야가 맛있는 걸 다 가려놔 가지고 그거 막 어? 아니 그럼 안 먹는 거예요. 먹었잖아. 안, 뭐 시간이 없어. 수제 좀 줘라. 양파도 떠먹게. 어? 양파도 여기다 입고야 한다니까? 그래서 갖고 온 거라니까? 하지마. 소장 좀 줘. 이번에 좀 잘못했어. 왜? 소리 안 나게 있어야 저기 다 나와. 다 꺾이지 마. 괜찮아. 뭐. 자, 전복. 아, 아 이거 전복. 전복 당했네, 오늘. 자, 전복 당한다, 진짜. 그렇게 어? 한 번에 몽땅. 아, 너무 싹 떨어져 버려, 형님아, 지가. 둥글둥글 하면서 떨어져 버려. 그래? 어, 하루 이틀 먹은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고. 우리는 안 먹었다는. 근데 전복 구워 먹는 거 맞아? 구워 먹어. 구워 먹어. 구워 먹기만 할 거니 야가 끈다. 전복은 원래 생으로 먹는 건데. 아 생도 먹고. 아 움직여 이거. 전복 움직이는 거 봐. 형. 아 이렇게 형. 딱 둘이 붙어갖고 전복 싸고 났어. 야가 춤만 추지 죽들 아니야. 죽어야지. 야는 언제까지 가리고 있을 거야? 야는 계속 지금 지금 살짝만 벌리고 그 다음에 안 벌려. 계속 가리고 있네. 입 떨어지도 않아. 그냥 놓아도 그랬다 좀. 아니 야가 안 익은 게 아니야. 야들이 이게 지금 바닷속인 줄 안가 봐. 헤엄쳐? 응. 이게 꿈떡 꿈떡 이거. 저 안 된다니까. 이거 써 다? 익었지. 아직 안 익었다고 봐야지. 야야 국물 이를 흘리지 마. 국물 한번 떠먹어야 돼. 국물이 얼마나 어떤 맛일까? 조개 국물 맛이겠지. 이거 익은 거 같은데? 하따 짭짤하네. 이거 익었구만. 가리비 하나. 와 진짜 짭짤이요. 가리비요? 응. 이건 뭐요? 소라. 응. 와. 야 이거 다음에 할 때는 숯불을 어마어마하게 해갖고 해야겠어. 근데 예. 고기하고는 완전 틀리네. 고기는 고기하고는 맛이 완전 틀리네.
막 물이 떨어진다 그래요. 이게 불이 꺼지는 거만 물이 떨어진 게. 어허, 콩 들었어. 이거 이제 댓글에 시청자들이나 구독자분들이 다 이제 이게 난리났어. 이제 이거 구운데 어떻게 구워야 되는다는 등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필히 알려주시겠지 또. 우리 형 그 조개구이 집 가서만 먹어봤지 집에서는 혹시 구워 먹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없어. 석화는 구워 먹어. 석화. 석화는 구워 먹어. 석화는 쪄보고 구워 먹어. 그 화목보일러 떼는데 거기서 이 형이 아 아까 먹었어 형. 아이, 먹었어. 나 혼자만 가리비 먹으면 안 되지. 나도 아까 가리고 먹었어. 그렇지. 나는 소라가 이쁘더라고. 소라 먹으려고. 어? 밥 있냐? 어, 밥 있어. 여기다 조금 해갖고 한번 먹자. 이거. 그 양파랑 좀. 아, 고추랑. 고추랑 넣어야 돼요. 한 숟갈만 갖고 올게. 이겨버리니 이겨버리 다. 금방 끄니까 이렇게 갖고 먹는 거야. 이쪽으로다 이쪽으로다 살짝 해. 저놈이 불이 응? 이쪽이 세. 그 응? 이쪽이 불이 세. 형 이쪽으로 좀 튀어 좀 올려봤다. 몇 개 좀 올려봐. 맛있어요? 맛있지. 요 근데 집에 와사비 그 냉장고에 있는데. 와사비 말고 겨자로 해. 겨자도 맛있어. 어떻게 소장님 맛있는 거요? 아니면 희한하게 맛있네? 매콤, 새콤, 달콤 다 있네. 고추랑 넣어서 그런가? 그런가도 모르지. 고추, 양파, 초장 있어서 그런가? 초장. 초장이 새콤, 달콤하고 매콤. 여기 청양고추 살짝 들어갔고. 그리고 김치. 이게 처음에 밥이 많았을 때는 것이 있는데 이제 없어지니까 맛이 들어가지고 맛있네. 진짜 이해하네. 성추리같이 양손금밥. 불이 꺼져가지고 저기다 넣어야 되는데
아, 뜨거. 이제 아 맵네. 여기가 뜨겁고 맵고. 와. 날씨도 춥기는 춥지만 불이 너무 약해. 그거 막 손 들어가고 아 뜨거 이거 해한디 아무도 없어. 아 뜨거 한 사람이 없어. 야 먹느라고 바빠요. 참나. 아 그만. 뜨거져가지고 서로 내가 가질게 멋지게 결판이니. 아 뜨거요? 뜨거져가지고 맛이 들었어. 와 진짜 뜨거. 이제 불이 살라나네 또. 당연하지. 옆에지가 물이 안 낀 게. 어. 아 이거 두 개가 일 꼽기가 힘들구만. 뜨거 지금. 형. 참나. 입 긴 데는 소주가 최고요. 아이고. 뜨거. 입 긴 데는 소주가 최고예요. 아이 씨알 때문에 저러지 마. 지금 이거 거실을 했는데. 소독. 아이 지금 뜨거운 놈이 입에 있는데 그걸 못 먹으냐? 어이 쌀바닥 넘어가면 너무 뜨거워갖고 익어가지고 아이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돼? 꺼내야 되나? 근데 그 뜨거울 때 소주 먹으면 괜찮아. 괜찮아 진짜로. 와 엄청 뜨거워졌네 이거. 저 위에 또 올려놔. 야 형님이 먹으라 그래. 응. 야 너 먹어라. 야 너 혼자 이런 거 싹 먹어. 아이고 맛있네. 맛있지. 조금 아쉬워. 와, 이제 착착 잘라붙네. 형 초밥 주러 가야 될까? 익었다. 형. 어? 형 익었어. 너 먹어도. 아니, 형 익었어. 형 초밥 주려면 바쁘잖아. 봐봐, 이렇게 뜨거워야 이렇게 못 먹는다고. 뭐, 얼른 내가 주워다 먹어버려야 한다고, 이걸. 아니, 뛰었긴 뛰었어. 이거. 아, 뜨겁다. 오늘 저녁은 그, 이, 여러 조개들하고 그 이렇게 조개구이에서 동생들하고 이렇게 먹어봤는데요. 제가 또 소가 한 많이 지금 밥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소밥 주러 가야 돼요. 잘 먹었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빨리 구워. 딱 내가 구울게. 천천히 구우고 있을게요. 야, 천천히 전복은 밑에만 따고 천천히 갔다 빨리 와. 야. 이거 먹어보려고. 먹을 거요?